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차지하는 부분은 다이어트도 병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주일 지나는데 얼굴이 진짜 이렇게 쫙 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약간 하트형 얼굴이 잠깐 됐었어요. 까꿍까꿍 약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끝나고 나면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져 있어요. 이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저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진짜 얼굴에 리즈를 찍었어요. 이 영상은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100분 중 100분이 기다리셨을 만한 영상을 찍으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요청을 해주셨던 얼굴형 관리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형 관련 영상을 반년 전부터 계속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제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예쁠 때 이제 이 얼굴형 영상을 찍고 싶은데 자꾸 아쉬워가지고 미루다가 마침 이렇게 화장을 한 김에 카메라를 딱 켜고 앉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에어젯이라는 시술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형이 완전 제 마음에 드는 상태인데 원래 얼굴형 관리 영상을 한 번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뷰가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2탄을 준비를 하려고 그 첫 번째 영상을 다시 봤어요. 이제 와서 보면 어떤 자신감으로 저 영상을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제 선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찍은 영상인 것도 맞고 그 당시에 제 얼굴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도 맞는데 제가 정말 제대로 뭔가 관리를 하고 나니까 저게 예쁘다고 저렇게 찍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얼굴도 나중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예쁘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이건 TMI였고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일단 여러분 얼굴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한창 이렇게 동그랄 때 비포 사진을 딱 띄워드리면 이때가 한 56kg 정도 나갈 때고 지금이 제가 48kg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확실히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 아무래도 얼굴도 조금 쪼꼬매지고 이목구비가 이렇게 앞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얼굴형도 좀 예뻐지는 효과도 있고 지방 자체가 빠지는 거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본격적으로 외모가 예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때는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고 코수술을 하고 난 뒤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틱한 저 같은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도 병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다이어트 영상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남겨달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거의 식단으로만 살을 뺀 케이스라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영상을 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받은 관리나 이런 시술 약간 추천 비추천 같은 거를 그냥 진짜 다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로 홈케어. 제가 홈케어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건데 사실 얼굴형에 대한 홈케어는 도움을 많이 받은 건 탄력 케어랑 붓기 빼주는 홈케어를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그 탄력 위주의 기초 제품들로 도움을 받은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가볍게만 넘어갈게요. 레티놀이랑 콜라겐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얼굴 탄력에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병원에서 이렇게 막 올려 붙여놓고 해도 평소에 집에서 탄력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진짜 내 피부도 그거를 받쳐줄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또 중력에 의해서 자꾸 얼굴이 또 처지잖아요. 진짜 집에서 꾸준한 그런 홈케어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기초 제품들은 레티놀 제품이랑 콜라겐 제품 정도가 있다 로 넘어가주고 집에서 사용하는 홈케어 기기가 있어요. 닥터탱글이라는 기기인데 보주파 갈바닉 홈케어 기기예요. 드라마틱하게 얼굴형에 도움을 받았다 보다는 홈케어용으로 정말 꾸준히 사용해줬을 때 확실하게 좀 도움을 받은 것 같거든요. 진동이 느껴지면서 얼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끝인데 미세하게 따뜻한 느낌이 나거든요. 화장품 좋은 거를 바르고 그거를 사용을 하면 이게 갈바닉 기기다 보니까 흡수도 정말 잘 돼서 피부의 탄력도도 올라가고 요 얼굴 선을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얼굴 붓기 빠지는 거에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선도 되게 예뻐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나만 느끼는 거지만 극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한쪽만 이렇게 사용을 해봤었는데 진짜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얼굴선이 착 정리가 되면서 얼굴에 피부 탄력이 딱 붙어서 밀착이 딱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마사지를 해주고 나가면 사진도 진짜 잘 나오고 윤곽이 되게 또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시술하고 집에서도 꾸준하게 관리해주고 싶다 했을 때 정말 추천드리는 기기고, 약간 단점이 있다면 얼굴에 닿는 면 부분에 돌기처럼 이렇게 구슬구슬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세척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알코올솜 같은 걸로 좀 닦아줘야 되는데 정말 깨끗하게 안 닦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덜 닦인 것들 때문인지 자꾸 여드름이 올라왔었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배터리도 정말 오래가고 정말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굉장히 만족했던 기기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좀 오래 썼어요. 한 2년 정도 계속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씁니다. 왜냐면 귀찮아가지고. 두 번째로 해줬던 홈케어는 포롤링이라는 기기인데 요거는 너무 특이했던 게 톡 튀어나온 돌기 같은 게 되게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요것도 얼굴 라인을 따라서 위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기기인데 닥터탱글은 고주파 갈바닉 기기였다면 포롤링이라는 기기는 경락 기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프지 않지만 얼굴을 이렇게 꼬집꼬집꼬집 하면서 경락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것도 고주파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 포롤링에 있는 고주파 기능은 이가 너무 시려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했고 그래서 그 경락 모드로 이렇게 얼굴 꼬집꼬집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두피까지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진짜 얼굴 붓기가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진짜 잘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얼굴형 관리를 해주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붓기 관리이기 때문에 홈케어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홈케어 또 제일 유명한 괄사 있죠. 사실 괄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괄사를 막 쓰다 말다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무 아프고 꾸준히 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괄사는 많이들 궁금해 하셨겠지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시술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울세라. 울세라는 초음파 리프팅이죠. 근데 울세라는 제가 1탄에서도 너무너무 좋다고 약간 강추를 했었던 시술인데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반대가 됐어요. 왜냐면 일단 울세라는 너무 아파요. 약간 개미들이 내 얼굴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0.1초에 한 번씩 여기를 깨물면서 지나가는 느낌? 아프고 비싸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 좋은 시술이 많다라는 거를 깨달아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울세라를 받아보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그거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얼굴형 관련돼서 사진들을 좀 정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제 얼굴을 봤는데 약간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인 것 같아요. 울세라는 아무래도 이 얼굴을 피부를 수축을 하면서 딱 달라붙어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못하면 정말 그냥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모든 얼굴에 볼륨감이 없이 못 먹어서 깡마른 듯한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28살이 되어 보니까 이 앞볼 볼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울세라는 수면 마취를 안 하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울세라는 앞으로도 저는 받을 생각이 없는 시술이에요. 두 번째 시술, 입모드. 입모드는 지방세포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시술이래요. 입모드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추천인 게 얼굴에 다리미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을만한 아픔이었고 내가 진짜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 턱선 정도만 조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민 있는 부위마다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고, 세 번째 시술은 보톡스인데요. 보톡스는 종류가 좀 많잖아요. 약간 우리가 근육을 좀 풀어주는 보톡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킨 보톡스가 있는데 저는 근육을 풀어주는 보톡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맞아주고 있긴 한데 보톡스는
거는 뭐 추천 비추천이랄 거 없이 그냥 다들 그냥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요 턱 보톡스도 진짜 잘 맞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주기를 잘 못 맞춰서 맞으면 턱이 이렇게 폭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얼굴 정면 봤을 때 요쪽만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얼굴형이 진짜 안 예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톡스도 진짜 신중하게 좀 주기 잘 맞춰서 맞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맞았던 보톡스 중에 정말 효과가 좋았던 보톡스가 있는데, 제가 원래 한 병원에 다니면 그 병원만 계속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갔다가 이제 그때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한두 번 가다가 말았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 얼굴이 예뻐졌었다가 서울에 이사 오고 나서 그 병원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이사 오고 거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다니고 있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좀 이 얼굴형 관련된 시술들을 정말 꾸준히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병원에 좀 꾸준히 다니고 시술을 좀 꾸준히 받고 나서부터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뻐졌다라는 말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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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셨어요. 그 병원에서 제가 맨 처음 갔을 때 받았던 시술이 리프테라라는 시술이랑 턱 라인을 따라서 보톡스를 맞는 거였어요. 턱부터 여기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한땀 한땀 보톡스를 맞는데 이게 한 일주일은 붓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는데 얼굴이 진짜 이렇게 쫙 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육을 녹여주는 주사보다는 그거는 스킨 보톡스 같은 주사 같아요. 그거는 진짜 강추. 근데 그게 그 병원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스킨 보톡스 같은 느낌이었어서 그 보톡스는 너무너무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우리 얼굴형 관리하려고 하면 탄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스킨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주었을 때 얼굴 피부에서 딱 탄력이 붙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리쥬랑 같은 스킨 보톡스가 너무 아파서 그거를 꾸준히 맞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리프팅 시술 그냥 안 아픈 거 받으시면서 약간 턱 라인에만 스킨 보톡스 맞으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실리프팅. 아, 제가 실리프팅은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실리프팅하고 너무 후회가 됐었어요. 아프기도 너무 아픈데 효과도 얼마 안 가고 얼굴에 흉은 다 남고 너무너무 별로였어요. 제 생각에는 이 안에 실을 넣어서 올리면 어쨌든 이 밑에 있는 살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후기들도 많이 봤지만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 턱은 없어졌는데 광대 쪽에 살이 다 몰려서 약간 하트형 얼굴이 잠깐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는 오지만 어쨌든 그 실리프팅의 효과도 없어진다. 그래서 너무너무 별로였고요. 부작용이었던 것 같은 게 웃을 때마다 여기에 실이 톡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진짜 한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실을 뺐거든요. 녹는 실로 했는데 수면 마취했을 때 여기 잘라주셨었어요. 다른 병원 갔을 때. 그래서 실리프팅은 진짜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시술, 턱 필러. 그 첫 번째 1탄 영상에서는 턱 필러가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턱 필러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여기를 다 녹여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내 얼굴이 더 자연스럽고 예뻐진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턱 필러를 처음에 맞으면 진짜 뾰족하고 너무너무 얼굴형이 예뻐 보이거든요. 뾰족한 턱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역시나 그 얼굴을 보면 내가 이때 턱 필러를 왜 이렇게 과하게 넣었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근데 턱 필러도 무조건 과하게 안 넣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턱 필러는 필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무리 예쁘게 턱 필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모양이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턱 필러를 맞고 이게 좀 뭉툭해지는 느낌이 들 때 또 맞고 약간 이러면서 턱이 조금 이렇게 점점 길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턱 필러를 결혼식 할 때 한 번 녹이고 다시 맞았었는데 그때도 그 턱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가지고 저는 또 녹인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턱 필러 없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물론 너무너무 무턱이 케이스였어서 저는 그때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넣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턱 필러도 원래는 추천이었지만 이것도 비추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마 필러. 아, 이마 필러는 약간 반반인 게 제가 이마 필러를 맞고 나서 어쨌든 얼굴이 되게 입체적으로 바뀌고 예뻐졌거든요. 그래서 이마 필러는 과하게 맞지 않고 좀 적당히 맞으면 추천이고, 내가 이마 필러에 너무 익숙해져서 계속 맞아가지고 박치기 공룡처럼 튀어나온다면 비추천. 근데 저는 박치기 공룡도 되어봤었고 지금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정도긴 한데 적당히 넣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내 꺼진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 정말 적당히 맞으면 얼굴에서 좀 조화가 맞아지면서 볼륨이 있어 보이면서 좀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반반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요 이마 필러를 한번 싹 녹였다가 다시 맞은 건데 이것도 한 1년 됐나? 사실 이거를 녹이고 다시 맞고 싶었어요. 지금 저한테 조금 과한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중앙 부분만 조금 이렇게 예쁘게만 볼륨을 주고 싶었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막 그렇게 썩 만족을 못하고 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와, 근데 그 이마 필러의 고통이 너무 아파서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얘도. 이 고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진짜 소름 돋고 내 머리 꼭대기에 귀신이 있는 느낌? 약간 닭살 돋는 아픔이에요. 긴 니들이 이마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요 속부터 요렇게 채워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근데 요게 신경을 지나가면서 신경 쪽을 잘못 지나가면 갑자기 내 정수리를 누가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마 전체를 다 할 때까지 계속 그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게 소름 돋고 약간 까드득 까드득 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내 귀에. 그래서 그것도 참아야 되고 진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게 맞기 싫어가지고 저는 녹일 생각도 없고 다시 더 맞을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게 제가 요즘에 자주 가는 병원에서 리프팅 기기로 요 이마를 항상 누르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요게 볼륨이 많이 꺼진 느낌. 그래서 지금은 과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약간 지금까지는 시술 비추천 추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 추천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다 받았던 시술들인데 그 시술들을 하면서 진짜 얼굴에 리즈를 찍었어요. 정말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는 병원 홍보도 절대 아니고 저는 진짜 처음부터 그 지인분의 소개로 가서 이제 시술을 했었고 다 내돈내산으로 직접 결제하고 시술을 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너무 추천드리는 시술, 리프테라라는 시술인데 리프테라도 약간 피부 진피층이 수축하는 원리의 시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세라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리프테라 받으면서 아프다는 느낌을 정말 단 1도 못 받았거든요. 그냥 되게 따끈따끈 따꼼따꼼 약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 시술이 끝나고 나면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예뻐져 있어요. 항상 저는 말을 하는 게 시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디자인해주시는 분의 손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리프테라를 진짜 처음 받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얼굴이 작아질 수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프테라랑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스킨 보톡스 요거랑 이제 병행을 하면 내 숨겨져 있던 이목구비가 정말 팍 드러나는 느낌이고 진짜 얼굴이 갑자기 확 작아져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초음파 에너지를 좀 전달을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약간 이렇게 수축시켜가지고 얼굴을 딱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아,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도 좋지만 땅콩형 얼굴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딱 쓰면 채워질 부분들은 채워지고 달라붙을 부분들은 달라붙고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시술을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딱 받았을 때 붓기도 정말 1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딱 받자마자 얼굴에 바로 딱 티가 나는 그런 시술이어서 연예인분들도 진짜 그냥 방송하기 전에 바로 받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죠. 리프테라는 내가 진짜 받아봤던 시술 중에 정말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거는 당연히 저는 지속되는 기간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길게 가고 6개월에 한 번씩만 받아주면 되는 시술이래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약간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슈링크 리프팅인데 슈링크는 제가 완전 비추천이었었던 시술이에요. 왜냐면 슈링크를 딱 받고 나서 저는 효과를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슈링크도 같은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가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슈링크도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레이저 리프팅이거든요. 피부 진피층에 열 에너지를 이렇게 쏘가지고 여기에 화상을 입힌 다음에 피부가 재생이 되면
되면서 수축되면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원리래요. 이번에 받고 나서는 효과를 조금 많이 봤거든요. 대신에 슈링크 리프팅은 재생이 돼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확 나타난다기보다는 좀 한 달 뒤에 어쨌든 나타나는 편인 것 같고, 시술을 했을 때 그 유지 기간도 다른 시술들에 비해 조금 짧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 슈링크도 수축을 시켜주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저는 되게 이 슈링크 받으면서 신기했던 게, 이 슈링크는 아이랑 미세한 부분에 쏠 수 있는 카트리지가 되게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슈링크도 받아보고 팔자 슈링크도 받아봤어요. 카트리지가 정말 요만해요. 엄청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요런 카트리지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눈 위에다가도 쏴주는데 눈에 전혀 자극도 없었고, 눈가에다가 요렇게 쏴주면 수축이 되면서 약간 눈가 주름도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큐브 리프팅이라는 거를 받아봤는데, 큐브 리프팅은 네모나 큐브 같은 그런 느낌의 카트리지로 쏴주는 건데, 이제 얼굴에 약간 탄력을 주면서 얼굴에 꺼진 부분을 좀 채워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시술인데, 이것도 딱 받으면 얼굴이 내가 더 작아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시술이에요. 별로 아프지 않은데 정말 아픈 시술을 했을 때보다 더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아픈 시술을 수면 마취까지 해가면서 받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진짜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들은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얘네들은 안 아픈데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장님 왈이 원래 무딘 칼일수록 찌르면은 아프대요. 근데 또 깔끔하게 안 찔리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울세라는 좀 무딘 칼이라서 효과 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되게 아프고, 좋은 장비들일수록 더 좋으면 좋았지 똑같은데, 이제 날카롭고 완전 이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찔려도 좀 덜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프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그리고 확실히 공장형 병원을 가는 것보다 정말 시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가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공장형 병원을 가면 그냥 대충 막 슥슥 문대기만 하고 끝나니까 이 리프팅 너무 효과 없네? 라고 실망하고 그냥 끝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거든요. 정말 시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랑은 진짜 확실히 얼굴형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병원을 고르실 때는 공장형 병원이 아니고 정말 그 시술만 진심으로 하는 그런 병원을 좀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저의 꿀팁이 있다면, 지인분들 통해서 소개소개로 가면 조금 더 그런 병원을 거르기가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받았던 에어젯이라는 시술. 에어젯 리프팅이 원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달 뒤에 효과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얼굴형이 너무 역대급 마음에 들 정도로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요 에어젯 리프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약간 물총 같은 그런 시술이거든요. 제가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요 용액 안에 포도당이라는 용액이 또 들어있대요. 공기압으로 포도당을 주입을 하는 건데, 내 얼굴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이랑 이어져 있는 약간 요런 두피에 공기총을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굴이 처질 때 두피 괄사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경락을 받으러 갔을 때 작은 얼굴 관리를 할 때도 두피를 건드리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피 처짐이 완화가 되면 얼굴도 자연스럽게 탄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올라붙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 저는 진짜 이거 하고 너무 신기했던 게, 아니 나는 얼굴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올라갔지? 진짜 너무 역대급으로 신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관자를 당기면 이렇게 눈가랑 피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 원리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공기총을 주입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두피 쪽에 보면 이렇게 쫌쫌쫌쫌 지금 이렇게 흉터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받고 온 건데 사실 흉터가 크게 막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아픈 것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약간 그냥 누가 이 브러쉬 끝으로 이렇게 콩콩콩콩 세게 쥐어 박는 느낌 정도?
그 정도의 아픔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받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술입니다. 이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저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피뿐만 아니라 여기 귀 뒤에까지 해가지고 220샷인가? 그렇게 맞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에 좋냐면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 전체가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다른 레이저 리프팅들처럼 이 진피층을 자극시켜가지고 탄력을 주고 수축을 시켜주고 약간 이런 원리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두피를 빡 당겨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 패인 것도 올려주기 좋고 약간 눈이 너무 처졌다 하시는 분들도 효과가 좋을 거고 저는 요 턱라인 여기가 완전 이렇게 올라붙어서 이쪽이 그냥 사라졌어요. 여기가 볼륨이 사라져가지고 얼굴이 너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이게 딱 시술을 받고 나서 직후에 효과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콜라겐을 또 촉진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2, 3주 정도가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래요. 밑으로 이렇게 처질 거래요. 근데 이게 콜라겐이 다시 촉진이 되면서 2, 3주 지나고 나서 한 달째쯤 됐을 때 효과가 제일 좋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진짜 딱 시술 받자마자 얼굴에 너무너무 이 효과가 잘 보였고 이거는 시술의 그 효과 지속 기간이 조금 짧은 편이라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게 아닌데도 눈이 크게 떠져 있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저도 확실히 나이가 점점 이렇게 한 살 한 살 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두피 탄력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충분한 고려를 해보시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시술이 뭔지 진짜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막상 또 찍으니까 영상 내용이 막 두서없고 별거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받았던 시술들은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앞으로 또 새로운 시술을 받거나 또 추가되는 이 얼굴형에 대한 관리가 있다면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